지난 4월 PD수첩은 환자인가 상품인가 성형외과의 비밀편을 통해 환자를 상품으로 보는 일부 성형외과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의료계 내부에 의사 윤리를 망각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의사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그는 하나이의 아버지로서 양심을 지키고 싶다며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 테이프 그 증거 자료입니다. 모 성형외과의 수술실 CCTV. 이 안에는 같은 의사가 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현장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언제 병원을 찾을지 모를 잠정적 환자이기에 이 자료를 앞에 놓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가 잠든 사이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공개합니다. 한 성형외과의 수술실.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둘러싸고 지방 이식 수술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거침없는 손길로 환자의 허벅지 지방을 채취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간호사. 의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취 상태의 환자는 그저 몸을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또 다른 수술 현장.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취된 환자의 얼굴을 봉합하는 이들 역시 간호사들입니다. 꽤 오랜 시간 간호사들이 봉합을 마무리할 때까지 의사는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하게 환자의 얼굴에 주사기를 갖다 댑니다. 국소 마취로 보이는 이 수술 역시 간호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생명을 다루기에 한순간에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병원 수술실. 촌각을 다투는 이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진실. 환자가 잠든 사이 벌어지는 감춰진 의료 행위. 수술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박수영 씨의 퇴근은 1년 반째 집이 아닌 병원입니다. 도현이는 병상에 누워 있는 아내에게 아이들의 근황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구 많이 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미래의 곤충학자가 될 누가 참 역시 대답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엄마들이 참 갔다가 많이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같이 갔었으면 얼마나 좋아. 응? 그때 이과 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는 줄 알아? 벌집은 정말로 진짜 밤을 새서 그렇게 연구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 막 지치지 않는 그런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도 갖고 있고 이제 배려도 잘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로 마흔, 연구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자영 씨는 주목받는 경제학과 교수이자 내 아이의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심정지도 멎은 상태고 호흡도 없었고 했으니까 이 그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간신히 이제 그 돌아오긴 했었거든요. 이틀 만인가 이틀인가 3일 만에 이제 자가 호흡은 돌아왔는데 그때 굉장히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산소증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사고의 시작은 다름 아닌 모발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네, 모발 이식 수술은 저는 그냥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부분 마취일 것이고 뭐 이렇게 잠깐 떼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시술인 줄 알고. 탈모 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자가 모발 이식 수술. 비교적 간단한 미용 성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수술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CCTV를 통해 작년 1월 28일 병원에 도착한 이자영 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녀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이자영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에 들어간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누군가 급박하게 뛰어가고 수술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부산스러워집니다. 당혹스러워 보이는 직원들이 병원 문 밖까지 나가 뭔가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이내 119가 도착했습니다. 수술실로 뛰어들어가는 응급팀. 잠시 후 수술모를 벗지도 못한 의사 뒤로 이자영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수술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가 있은 지 나흘 후 남편이 병원 측에서 받아낸 의료 기록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후에 예.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일 후에 요구했을 때는 뒤엔 똑같은 거고. 수술을 갖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성 쇼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거의 1분 후에. 2분 후에 이제 마취 시작함과 동시에 산소가 80에서 65%로 떨어졌다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마취 통증 전문의에게 이자영 씨의 기록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봐갖고는 이거는 뭐 음부 기록이 아니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음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몇 시,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 도중에는 5분마다 환자 바이탈 사인을 합니다. 혈압, 맥박,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건 전혀 안 돼 있고요. 지금 시작할 때 얼마, 혈압이 얼마인지도 없고. 전혀 없고. 이건 마취 기록지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당시 수술실에 들어갔던 사람은 집도의와 간호사 한 명. 이자영 씨는 국소 마취가 아닌 전신 마취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하면서 동시에 수술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보면서 수술. 그럼 극정... 주로 보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들으면서 하시나요? 들으면서 보면서 같이 해요. 들으면서 보면서. 왜냐면 계속 보면서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환부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간호사도 같이 보기는 보나요? 간호사는 글쎄요. 간호사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이상해? 딱 봤더니 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야기 들어가지고 딱 봤더니 손이 지금 차백한 거예요. 수술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이상 징후를 발견한 셈.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에 집중하느라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면 마취는 직접 하셨다고 하신 거죠? 네. 그때 그 양이 제가 그때 물어보셨을 때 대략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최소량을 하신다고 그랬었던 건가요? 근데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을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게 미타졸람이 아마 1cc 정도만 들어갔을 거고요. 예. 여기도 이제 성형외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수술은 누가 한 거죠? 당연히 원장이 했다고 하죠. 예. 그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인가요? 아닙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인데. 예, 산부인과 전문인데 성형외과적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장의 프로필. 출신 학교와 전문이라는 정보는 있지만 무슨 전공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그렇다면 원장의 양력에 있는 한국 미용 성형학회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 뭐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서 네. 온라인 가입을 하시고 뭐 정회원이 되고 싶으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시면 되고요. 네. 뭐 아니시면은 그냥 인터넷 회원이신 거고요. 가입하면서 그 확인 절차는 따로 없는 거죠? 뭐 다른 뭐라 그러지? 뭐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원장은 가족에게 병원비와 치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영 씨가 석 달이 지나도록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일체의 비용 지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 이제부터는 이제 지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딱 그렇게 잘라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해서? 원장이랑 직접 통화했습니다. 예. 이자영 씨의 사고가 있었던 성형외과에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병원을 직접 찾아간 제작진. 세 번이나 요청한 인터뷰였지만 원장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하기만 하면 타 전공이라 해도 병원 개원 및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의사를 선택하게 될까? 대다수 성형외과에 걸려있는 의사들의 프로필. 역시나 전공은 알 수 없지만 각종 학회 양력만큼은 화려합니다. 상담실장이 내민 병원 홍보 자료에는 전문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돼 있습니다. 의사들의 전공을 밝히는 대신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 미국 미용 성형학회 회원 등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양력을 내세웁니다. 전문의를 찾는 시대는 바뀌었고 의료법상에도 진료 과목 간의 장막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형 비전문의가 성형은 물론 마취까지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지금의 대리 수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에 성형외과 중에 절반 이상이 제가 듣기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에요. 개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아니라 강남구의 80% 이상이 비전문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경쟁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병원들이 생겼고요. 그 대형 병원들에서 또 전문의 아니신 분들도 고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수술을 가르치고 일을 시키고 영리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 아닌 분들한테 수술을 시키려면 이제 대리수술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홍보나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대형 병원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성형 비전문의를 찾는 전략이 성형 기술을 배우려는 의사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시키면 물론 같은 일을 1년을 시키고 10년을 시키면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만 면허가 왜 있으며 도대체가 간호사가 할 일, 의사가 할 일,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할 일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전부터 누적이 됐기 때문에 죄의식이 서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이자영 씨 역시 간판만 보고 성형외과를 찾았을 겁니다.
비전문이라는 것을 알고도 안심하고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을까요?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이 떠안고 있습니다. 수술등이 켜지는 순간 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안위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좇기도 합니다. 의사로 임명되는 순간에 그 순수하던 맹세는 각박한 현실 속에 잊혀지고야 마는 것인지, 환자들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걸까요? 마취에 빠진 환자의 지방이식 수술 전, 환자의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아내던 간호사들입니다. 익숙해 보이는 기술은 한두 번 해본 경험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 환자 또한 간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또 수술을 약속한 건 아닐 겁니다. 이때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자를 바라보기만 하던 의사는 이내 수술실에서 나가버리고, 간호사 역시 계속해서 지방 채취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엔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있는 순간에도 간호사는 계속 수술을 시행합니다. 한 환자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의 동시 집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환자의 얼굴에 봉합을 하는 이들도 역시나 간호사입니다. 수술의 꽃이라 불리는 봉합 또한 간호사들의 업무일까?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소 마취 또한 간호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취과 의사나 집도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시술을 하는 도중에 전문의가 옆에 없어도 되나요? 아까 전문의가 나가는 것 같던데. 당연히 수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의사가 책임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의사가 잠깐 본다거나 당연히 매일 하는 습관화돼 있는 상황에서 한다는 건 저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놀라운 증언은 이런 대리 수술이 최근에 생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8년 전의 목격담을 털어놨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그 당시부터 대형 병원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수술실을 지나다가 수술방 문을 열었는데 여자 실장이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이라면은? 상담실장이요. 어떤 수술? 모발 이식이었습니다. 아, 모발 이식. 간호사도 아니고 상담실장이 직접 하고 있어. 네네. 환자는 역시나 이제 당연히 프로포폴에 의해서 수면 마취하에 있었고요. 모발 머리를 눌렀어요. 그냥 갑자기 모발적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는 중이었거든요. 그냥 같이 해보라고 계속. 아무리 병원의 직원이라 해도 담당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수술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행위.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의사 손바꿔치기 혹은 그림자 의사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한 의사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이 수술방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나간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이렇게 계약된 내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걸 대리 수술이라 그럽니다. 수술이 많은 성형외과에서 특히나 관행처럼 돼버린 대리 수술.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더 구체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태 원장님이 지금 상담 중이셔가지고 못하니까 수술날 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수술 날짜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수술이 진행되면 아예 이제 의사 타이틀 단지 얼마 안 된 원장님들이 직접 가셔 하시거나 심지어 자기 어떤 원장님한테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원장님이 수술을 하고 있으면 대화가 들릴 거예요, 환자들한테. 그러면 깨고 나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저 대화 얘기 들었는데 그 원장님 아니시죠? 이러면 원장분 수면 중이라 착각하신 거라는 식으로 이제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꽤 많고요. 눈 같은 경우도 그냥 흉터 안 생기게 꾸며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그런 거, 코 같은 경우에도 닫아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는 공직 의사 계약서상에 대리 수술에 관한 성과급 조항을 버젓이 명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한 환자를 제가 수술한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 인센티브를 받고,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그 환자를 제가 대신 수술을 해줬을 때, 대리로 수술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은 또 몇 퍼센트다, 이런 내용입니다. 압구정역 눈길이 닿는 곳마다 성형외과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 전후 사진으로 드라마틱해진 수술 효과만 보여질 뿐 의사의 정확한 전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광고와 홍보 속에서 사람들은 대리 의사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뒤통수한테 세게 맞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기잖아요, 사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수술하는 거는 범죄죠, 이거는. 비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비밀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동의 없고, 그리고 그 담당 의사가 옆에 있고 옆에서 지켜보면서라도 해야지, 아예 그냥 네 해라 하고 하는 건 좀, 네, 환자도 너무 겁나지 않을까요?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괜찮으신가요? 아니, 결과가 좋아도 기분은 나쁠 텐데, 네, 결과 안 좋으면 이제 더 그거 탓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환자의 그 자기 결정권과 또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환자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윤리적인 행위죠. 있을 수가 없는 행위예요, 이거는요. 예, 예. 무엇보다 대리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의료계의 현실.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프로필성 홍보 광고 속에서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지 환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리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과연 외형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일부 성형외과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과연 위에 분들은 알고 계신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억울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 이 자리에 2007년 2월 3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영준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응급실에 와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이는 다행히도 다리만 다쳤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다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영준이가 가지고 있던 지갑을 저한테 주면서 엄마, 이거 친구들 오늘 식사시간인데 밥 먹게 해주세요 하면서 지갑을 두고, 그것이 마지막 영준이 대학할 때 저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상현 씨에게 영준 씨는 늘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뇌수축이 오면서 영준 씨가 반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도 만 7년째. 둘, 아이쿠. 아파? 이렇게 하니까? 응? 영준, 아빠가 딱! 하하, 해봐. 영준, 아빠 말 듣고 있어? 응? 영준이 할 수 있어?
알았지? 일어나자. 응? 영준은 꼭 일어나야 돼. 알았지? 일어나서 영준이가 왜 이래 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 알았어? 영준이도 억울하지? 영준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친구들은 다 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취업도 하고 있는데.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지 기능은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아기 상태,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185cm에 96kg, 건장한 체격으로 사관생도가 되고 싶다던 영준 씨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2 학생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을 입고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만 해도 큰 수술이 아니라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2시부터 수술인데 교수님도 안 오고 왜 아무도 안 오시냐고. 마취는 누가 하시냐고. 마취 과장님이 하시죠. 강사들도 옆에서. 다 선택질로 해서 다 교수님들이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뭐 레전드는 그분이 몇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준이는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 그래서 마취과 교수님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마취를 하는데 해서 우리가 왜 마취과 교수님 안 오냐고. 그러게 말이요, 오실 건데 아직 안 오시네, 좀 늦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특진 의사로 신청한 마취 과장을 못 본 채 영준 씨의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예정 시간이 한참이 넘도록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집도한 의사가 사실은 그 부분 마취로 수술하던 도중에 갑자기 수술 지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영준이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전신 마취로 전환하는 도중에 갑자기 애가 그 심정지가 발생해서 일단 심폐소생술로 애를 지금 의식은 숨은 다시 돌아왔는데 수술은 더 이상 못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치료인지 무슨 치료인지. 당시 수술실 밖으로 나온 아들의 모습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 부모님은 그제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그 마취과장 그분이 오셨어요. 그 하얀 가운에 이렇게라고 돼 있더라고. 분명 그 사람이 탁진한다고 우리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우리 아들 수술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만 1월 날 누가 교수가 나오냐고. 지금 영준이가 마취약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취 해독제를 넣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준 씨가 며칠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하자 마취과 의료진은 정형외과 쪽으로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힌 마취과장의 입장. 제가 손영준이 병원에 내원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술한 과정 또한 모르고 있었으며 나중에 수술을 하였던 손영준에 대하여 중환자실에 있게 된 경위를 보고받았을 뿐입니다. 당시 특진 의사인 마취과장 대신 마취과 레지던트 1년차만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말에 응급수술인 경우 당직 레지던트가 전문의의 참여 유무를 확인하고 수술 전 검사나 환자의 이화학적 검사에서 심각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레지던트가 수술에 참여하여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병원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사과의 착오로 선택 진료비가 청구됐기 때문에 70여만 원을 보호자에게 환불해줬고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그 진료 계약상 특진 계약이 됐다면은 특진한 의사가 마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특진 의사가 진료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진료 채무자 이외에 그 레지던트나 펠로우 같은 그 하위 2년차가 수술에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건 보험 사기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병원 측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는 마취과장에 들어가야 하지만 감염 발생을 우려해 서둘러 주말 수술을 시행했다는 것. 그리고 환자 측 고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답변입니다. 정말 병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원리 원칙대로 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면 저는 억울하지 않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을 때 딱 제가 우리 애들 애 인생하고 저 인생하고 사기당한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는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잘못된 관행을 해서 이루어지다가 우리 영준이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필요 없는 거죠. 영준이가 선택진료가 대리진료인 거냐고 되묻는 부모님. 사관생도를 꿈꾸던 아들이 왜 7년이 넘도록 병원에 갇혀버린 건지 그 누구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3년 만에 남편의 묘를 찾아온 아내. 가슴 속에 꾹꾹 눌러왔던 응어리가 한 번에 터지고 맙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죽음이었기에 시간이 흘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례식도 안아 봤어요. 장례식도 이게 가족 묘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장례식 때 그냥 그때 오고는 못 와봤어요.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애들이 막 몰래 왔다 가고 가족들도 저는 못 왔어요. 왔다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래 하는 것도 몰라요. 한참이나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녀.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3년 전 그날, 목사였던 김진수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의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가 이렇게 약간 속이 몇 시꼽더랍니다. 빵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몇 시꼽서 일하니까 피를 약간 이렇게 나오더래요. 김진수 씨는 식도 및 위정맥류 출혈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었고 먼저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할 정도로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약물로는 지금 지혈이 안 되는 상태다. 뭐 검사를 해보니까 출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양을 봐서 약물로는 지혈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와서 했는 기록도 있고 하니까 내시경으로 한번 지혈을 다시 시켜야 된다. 갑작스런 상황에서 특진 의사를 선택하게 된 가족들. 자세히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분이 계시고 지금 뭐 이분이 시간이 되시니까 지난번에도 이분한테 하셨고 그냥 이분한테 무슨 과장, 무슨 과장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라고 자기들은 서류까지 다 만들어 오고 저는 진짜 사인만 했어요.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술을 받게 된 김진수 씨. 갑자기 되어서 명이 옆에 응급실이랑 통화하는 분에서 갑자기 막 정말 급하게 다급하게 막 다 자기들끼리 막 뭐라 하면서 막 뛰어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수혈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원장이랑 그 저희가 선택진료 신청했던 과장 둘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술은 그 과장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안 거예요. 그 방안은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특진 신청한 의사였지만은 그 방안은 없었고 과다 출혈로 인한 응급 상황. 사망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였습니다. 분명히 과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젊은 남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때 사고 나지 않았었으면은 저희는 병원에서 저희를 기만한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현재 가족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관례라는 것은 이제 병원 측 생각이고요. 선택적 진료라는 그 목적이 선택적 진료의 목적이 소비자들이
그런 그 의사를, 경험 많은 의사를 선택을 해서 그 경험을 갖다가 일종의 뭐 그 더 많은 비용을 내고서 경험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 선택적 진료이기 때문에 만약 그 선택 진료 책임 의사가 당시 시술에 참여해서 그 시술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적 치료 자체의 그 목적에 반하는 그 소비자로서는 그런 그 선택적 진료의 신뢰를 자기가 신뢰하고 그 구입한 선택적 진료를 결과적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그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내시경 시술. 특진 의사가 아닌 후배 의사가 시술에 들어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족들. 해당 병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시술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중이더라고요.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하면서 결국 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분이 환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진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진료비의 제도 개선은 하나는 현장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선택진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금년부터 진료비 자체를 다운시키고 또 선택진료 의사의 80%까지 현재는 가능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17년이 되면 선택진료 제도라는 그리고 선택진료비라는 것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병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의사를 믿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죽으러 병원 간 사람 없고 죽으려고 치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병원에서 알 거고 의사라는 직업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직업군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사라는 거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도의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비전문이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마취와 수술, 선택진료에 대한 약속 불이행 등 수술실 안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PD수첩은 대한의사협회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것이라 답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의료사고 통계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료체계 및 의료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소개가 무색해집니다.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내 딸이나 아버지였더라도 쉽게 수술실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의사의 사는 스승 사자를 씁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행위인 만큼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의사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고 단지 돈을 쫓는 직업군 정도로 인식되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의사의 권위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과감하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달라지는 세태에 따르는 새로운 법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got away in the morning with the sun or the rain in our eyes. If lies you tell can make it better and hopeless dreams can make your day.
don't.